한민족이 잃어버린 옛 영토 베스트5는 어디일까요? 국토전략TV. 최근 급속하게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위성정보장치가 발전하게 되면서 잊혀진 우리의 옛 역사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시절 우리 한민족 왕국과 제국들이 다스렸던 옛 땅들을 살펴봅니다.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 규슈. 일본 규슈 지방은 과거 백제의 지방행정구역인 담노로 경영이 됐던 땅입니다. 규슈를 비롯한 일부 일본의 땅이 세계적인 해상왕국을 이뤘던 백제의 영토였다는 사학자들의 분석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CISAB라는 특별한 혈액형이 과거 백제 문화권 지역과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 지역에서만 나타나 과거 일본의 규슈 지방이 백제의 영향권에 속한 영토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최고 명문가 집안들과 권력가들은 백제계 혹은 신라계 혈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들은 규슈 지방을 비롯해서 세토나이카이라고 불리는 일본 지중해 영역까지 활동을 넓혔는데요. 아직까지 일본 사회는 과거 백제계 귀족들과 신라계 귀족들 간의 패권 다툼이 내려오고 있다는 학자들의 분석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최대 부호들과 정재계 인사들은 한국계 혈통으로 알려져 있어 오늘날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는데요. 스스로 백제왕실의 후예임을 밝힌 일본 왕실에서부터 일본 최대 부호, 주요 방송사 임원 등 상당수의 사회 영역에서 한국 혈통들이 일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슈 지방은 물론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한인들의 DNA가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4위 광시성 자치주. 홍콩 가로역 광시성 자치주는 한반도와 매우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유도, 백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두고 과거 한성백제 시절 백제의 영향력과 제국의 영역이 해상 무역루트를 타고 광시성 자치주까지 미쳤다는 학자들의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의 고대 왕국들의 영역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반도나 대륙의 부분에만 국한된 제국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히려 바다 건너에 위치한 땅과 주요 항구의 거점을 잡고 해상왕국을 만들어냈던 역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과거 백제의 전성기 시절에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광시성 자치주의 남은 백제라는 지명은 오늘날 백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시성 자치주 인근 홍콩은 민주주의로 인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한국에 발전된 민주주의를 동경하며 한국의 시민들이 함께 도와줄 것과 연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홍콩 민주주의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위 산동반도. 북한 땅을 제외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산동반도는 가장 가까운 중국 땅입니다. 인천 백령도에서는 아침에 산동반도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산동반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가깝습니다. 산동반도는 예로부터 동이족이 거주했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이족은 한민족을 일컫는 말로 고조선의 혈통을 중국인들은 한국인종을 통틀어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이족들은 주로 산동반도와 만주, 한반도 일원에 거주했었는데 이 때문에 바로 산동반도가 한민족의 옛 잊혀진 영토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기원 후 765년에는 고구려 유민 출신 이정기 장군과 부하들이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서 산동반도의 제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름도 고구려의 한 갈래에서 나눠져 나온 나라인 백제와 유사하게 제나라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나간 왕국이지만 우리 역사서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로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와 발해의 역사 이것도 모자라서 한반도의 역사를 송두리째 중국의 역사처럼 여기는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나라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다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산동반도는 중국 대륙 안에서도 근대의 시기에까지도 여러 번의 주인이 바뀌며 반도 지역 전체가 독립된 국가처럼 존속되었던 시기가 비교적 긴 지역이었습니다. 즉 중국 본토와는 독립된 지역색을 오늘날까지 띠고 있는 지역인데요. 근대의 시기에 와서는 독일 제국이 아시아 대륙, 그 중에서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 산동반도 전 지역을 또 다른 독일 제국을 만들려 했고 오랜 기간 통치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산동반도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인종적 특색은 한민족과 매우 유사합니다.
동여시아 지역 평균 신장을 살펴보면 과거 동이족이 거주하던 만주지방과 산동반도지방이 한국인과 거의 유사한 신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대의 산동반도의 주민들이 한민족과 유사한 인종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시의 풍경이나 자연풍경 역시 산동반도는 한국과 유사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산동반도의 칭다오를 보면서 이곳은 마치 한국과 같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칭다오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1위로 꼽히는 해안도시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산동반도는 한민족과 가장 유사한 영국으로 따지면 과거 영국 브리튼 족속들이 살던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과 흡사한 성격의 반도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산동반도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산동반도의 고토를 회복하게 된다면 서해 바다를 한국의 지중해처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흥미를 끕니다. 2위 요동반도. 요동반도는 유화강의 동쪽 지방으로 오랜 기간 한민족의 영토로 여겨져온 땅입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심볼인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얼라이 총리는 원래 요동 지방은 조선인들의 땅이라고 북한 당국자에게 한 발언은 오늘날까지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 요동반도는 고조선의 비파형동검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며 고인돌도 가장 많이 발굴됩니다. 또 고구려의 수많은 성들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동반도의 앞바다인 바레마는 우리의 역사인 바레제국을 의미하는 말과 똑같다. 오늘날까지도 요동 땅이 바레, 고구려, 고조선, 즉 한민족의 땅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교적 최근인 고려시대에는 몽골 제국의 간섭시기 몽골 제국의 부마국이었던 고려는 독자적인 국가로서 요동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고려왕에게 줘서 당시 한국인들은 고려와 만주지방은 물론 요동반도까지 고려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말 이성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의 대병력들이 요동반도와 만주지방을 되찾아오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위화도회군이라는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1위 간도. 간도지방은 불과 100년 전 대한제국의 행정구역으로 관리되던 땅입니다. 위키피디아 영문 버전에도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에서 간도 땅을 별도로 표기해놓고 있는 상황이며 일제와 청나라 간의 불법 조약으로 빼앗긴 간도지방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옛 고토처럼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간도가 중국 땅으로 돼버린 조약인 간도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기 직전 한국에서 간도 땅을 되찾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에 관한 문제를 제소해놓은 상태로서 향후 통일 이후에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중국 공산당에서 지정한 조선족 소수민족을 분리시키기 위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 두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조선족, 즉 한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이 지역에서 한인들의 비중, 즉 조선족들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중국 본토 한족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이 지역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될지 국제적인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베스트5 한민족에 잊혀진 옛 영토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한국과의 영토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크게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변화되고는 합니다. 과연 앞으로 한민족의 지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